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와 나는 우리 평생 동안 함께 살았다. 나의 누이와 나. My sister and I.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함께 살았다. 함께라고 하는 표현은 together. 그래서 live together. 우리의 평생 동안 for all liv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for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all our lives. 이 표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평생 단 하루도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 병에 걸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be sick 혹은 비동사 대신에 get sick 이런 표현 쓰죠? 여기서는 be sick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녀가 병에 걸렸다. She was sick. 그런데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 never를 쓰면 됩니다. 단 하루도 a day 그녀의 평생 in a life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병에 걸리다 be sick 혹은 get sick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단 하루도 a day 그녀의 평생 in her life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겸손을 보이리라고 예상된다. 그가 뭔 말이라고 예상된다. 예상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expect 예상되는 거니까 be expected 그래서 be expected to 그가 뭔 말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겸손을 보리라고. 겸손은 modesty 보이다, show 쓰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some 혹은 a certain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 certain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겸손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뭐 하리라고 예상되다. Be expected to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a certain 혹은 some을 쓰면 되고요. 겸손은 modesty 상당히 중요한 단어니까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 교과서는 프랑스인들은 사악하고 독일인들은 덕스럽다고 가르쳤다. 내가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학교 교과서는 뭐뭐하다고 가르쳤다. 대절이 되겠죠? 학교 교과서 School books
가르치다, teach. 그런데 과거입니다. taught.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대절이 되겠죠? 프랑스인들은 사악하고 사악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wicked. 그래서 프랑스인들 the French. 위키드. 그리고 독일인들은 덕스럽다라고 가르쳤다. 앤드로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독일인들 The Germans 덕스러운 덕스러운 덕이 있는 Virtuous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부분 살펴보세요. The French,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was가 아니라 were를 써줘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명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더리치 and always happier than the poor. 더리치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is가 아니라 are가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마찬가지죠. 더 플러스 형용사 어떠어떠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언제나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더 브레이브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어떠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용감한 사람들만이 deserves 하지 않았습니다. deserve,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the fair, 아름다운 사람들, 즉 용감한 사람들만이 mean을 차지한다. ch, sh, se, se로 끝나는 국가명의 형용사 앞에 정관사 더가 있게 되면 복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English are a practical nation. 영국 사람들 SH로 끝났습니다.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들 영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is가 아니라 are가 쓰인 걸 조심해야 되겠죠? 아주 실용적인 국민이다. 이것을 The English is 단수로 처리한다면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그리고 특정한 단어로 끝나는 국가명의 형용사 앞에 정관사 더가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복수 취급한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여기 보면 were입니다. 그래서 end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이 were는 생략 가능합니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사악한, wicked. 덕스러운, virtuous. 반대되는 개념이죠? 두 개의 표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